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계좌에 대한 건강은 제가, 바로 저 이상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을 빨갛게 만들면서, 또 계좌에 대한 건강, 웃음꽃이 또 활짝 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뭐 새해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준비한 계획이 매주 수요일은 이번 주 핵심적인 트렌드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서 주도주를 보일 수 있는 주도 패턴을 보이는 종목군들을 좀더 축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종목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략을 할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이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겠죠. 시장이 이 방향으로 갈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 그 방향을 선점하고 있으면, 강하게 푸시가 들어오면 그만큼 수익이 크게 올라가는 거니까,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반드시 익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알려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월 13일 날 부산 벡스코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부산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보면 초량역 주변이었죠. 거기 이제 YWCA나 또는 이제 부산일보 또는 이제 NH투자증권 서면지점, 뭐 거기서 제가 과거에 강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벡스코 뭐 4층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컨벤션홀 101호 제일 넓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마지막 강의자로, 자, 주인공은 마지막에 또 나타나는 법이죠. 제가 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또이 한국경제TV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연사로 하니까요. 한 3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를 이제 보실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하실 테니까, 딴 분들 것도 보고 싶다 하시면 미리 오셔도 되고, 그래도 이상로만 보면 되지 뭐. 딴거 들어봤자 똑같더라. 너무 많아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 맞춰가지고 오시면 또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가시고, 아, 이렇게 신뢰가 갈수 있구나라는 부분도 직접 느껴보시고, 그리고 직접 좋은 기운 받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서울에서 부산 강연회 하는데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보고 소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은 이제 1599-0700, 그리고 제목은 현실로 다가온 미래 주식 2024년 시작된다 라는 부분으로 종목도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핵심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크게 한번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제 치매, 오늘 이제 치매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고, 이거 비만약은 저희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앞에서 했던 기업들이 또 다시 한번더 강하게 푸시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대형주가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단기간에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이제 GLP-1이라는 물질이 부각되는 양상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또 보면 이제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 지금 보면 언론에서 푸시가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출산이다, 유아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러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결국 이제 총선이 4월 달이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서 보면 2배 내지 3배 정도 올라.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팹리스나 또는 우리가 보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나 또 보면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데, 공통적 특징이 바로 이 삼성 AI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씩 보면, 우선은 첫 번째 준비한 것들을 보면, 요번에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자, 우리가 골드삭스죠. 노랑 양말. 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 세계 주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상당 이슈가 될 것이다. 일곱 가지 테마에 비만약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GLP-1 물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한미약품을 한번 봤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GLP-1에 대한 비슷한 기전을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치매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치매도 보면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해가지고 도난해막에 대한 얘기가 효과가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치매 관련된 부분도 단발적인 상승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란, 앞으로도 이런 치매 관련된 이슈는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간밤에 보면 이제 모더나가 약 10% 이상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였는데,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언제냐면,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약 1년 동안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2022년, 2023년도 거의 뭐 바닥의 움직임을 보였고, 약 2년 동안 쉬어갔다 봐요. 2021년까지 꼭꼭 치고 왔으니까. 예, 2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에 12월 달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근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이런 제약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한 번씩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뭐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한미약품입니다. 자, 한미약품이 오늘까지 이제 시장포 이제 달려가는 모습이고, 어느 순간에 이제 28만원, 29만원 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6만원까지 왔으니까, 대형주치고는 기간에 대단히 높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단발적인 움직임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월봉을 좀 보시면, 월봉상에서 이제 과거 이제 한미약품 보면 이슈가 됐던 것이,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한미약품의 이제 손주들이 12명 정도 된다고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한 명당 한 120억 원. 그 얘기를 하고, 주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빠졌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2016년, 15년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 과정이 이제 박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상당 거래를 붙이고 난 다음에, 이번에 약 3년 만에 이제 올라오는 움직임인데, 요 그림만 따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그 한올바이오파마하고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이제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에 대한 상승이 이대로 단기적인 상승 끝나진 않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 비만약 관련된 이슈는 좀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최근에 이제 작은 종목으로 보면 이제 페트론 같은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고점 치고 조정을 조금 보였죠. 근데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돼. 우리 작은 종목들은 뭐 인벤티지 랩이라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 추세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으로 좀 진행되는데, 인벤티지 랩이나 또는 이제 펩트론은 조금은 이제 위험한 종목,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이제 큰 종목 안에서는 이제 동아ST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120월선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는 조금 더 쉽게 푸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좀 될 수 있고, 우리 이제 비만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큰 폭의 그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 상단이 상당한 저항이 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물량을 소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한양행보다는 앞서 이제 자료가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LG화학을 이제 떠올 모멘텀으로 보면서,
우리가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LG화학 안에 LG생명고학부에 대한 신약 모멘텀, 그 모멘텀도 저는 주가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좀 저렴한 가격대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헛거리는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바이오 플러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조금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갑자기 쭉쭉쭉 움직임이 나올 때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치매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으니까, 치매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지금 보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이제 되는 기업이 셀트리온이, 보면 이제 치매 그 패치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IQO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IQ는 보면 이제 실적이 지금 보면 적자입니다. IQ가 차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라는 것은 이제 별도 기준 보면 이제 실적이 3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은 그건 상관없지만 실적을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적자가 너무 심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조금 우량한 종목으로는 동국제약, 오늘 이제 방송에서 했던 게 이제 동국제약이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 바뀌어나갈 수 있는, 그죠? 우리가 이제 125일선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었고, 지금 이제 125일선을 이제 지지를 밟고 뽑아내니까 여기서 각을 좀더 크게 갑작스럽게 키울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동국제약도 보면 여러분들 뭐 가정집에 하나씩은 비치되어 계실 겁니다. 이제 마데카솔. 새살이 솔솔, 그 마데카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국제약이 보면 치매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 그 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신질환 관련돼서, 전문의약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환인제약 이런 기업들인데, 환인제약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량이 워낙 작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괜찮지만 거래량이 좀 작다는 거, 뭐 삼진제약 이런 것들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하는 것보다는 앞서 봤던 동국제약이 그래도 무난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고, 치매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과거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얘기 나오면 이제 메디프론이라는 게잘 갔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은 잡주 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딩 쭉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세력주에 대한 움직임을 볼수 있다는 거. 뭐 지금 오늘 나오죠. 퀀타, 매트릭스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단발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데 너무 막 비중을 실어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대형주나 좀 우량주 위주로 비중을 실때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전략,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슈가 지금 요번 주 나왔던 것이 학령 인구에 대한 절벽이 왔다. 나는 얘기 나오면서 2024년 초등학교 입학이 첫 40만 명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지금 학비 출산율이 0.98을 기록했다. 한 집당 한 명이 없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미 망했다 뭐 이런 자극적인 보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총선과 조금 엮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이제 여당과 야당이 있다면,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지지도만 보면 여에 대한 부분이 60대 이상이라 봐요. 그 야에 대한 부분이 이제 40대와 50대라 봐요. 이대로 하면 이쪽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20대와 30대인데, 20대와 30대에 대한 표를, 여는 있으면 좋고, 대신 뺏기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야의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끌어와야지만 근소한 우위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60대 이상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정책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야 입장에서도 60대 이상에 대한 노름 정책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의 정책들은 대부분 다 이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20대, 30대의 계층을 잡아야지만 선거 필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총선 관련주가 블랙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빨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23년도 8월 달 보면 8월 달부터 시작됐던 것이 초중도체가 이때 한번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보물선도 8월 달이었어요. 보물선. 동해 앞바다에 보물선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때는 또 그 보물선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초중도체도 이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지만, 주가는 두 배 이상 넘어요. 우리가 이제 이 8월 달은 테마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8월 달만큼 강한 테마가 움직이는 달이 바로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상장 피해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3월 달에는 테마가 움직이게 되는데 4월 달까지 4월 초까지 이때 보면 이런 총선 관련주가 블랙홀 역할을 그럼 대표님 그때 사면 돼요? 왜 지금부터 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야지 두 배 세 배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정책을 보더라도 노인 정책이라든지 또는 40대 50대를 위한 정책은 안 논다고 봐요. 그거는 시장에 대해서 큰 효과는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한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또 보면 이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은 총선 관련된 이슈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의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저출산을 빼놓으면 안 된다. 무조건 유아 관련주는 나온다. 유아 관련주는 나온다.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을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친박 관련주가 있습니다. 친박 관련. 친박 관련주도 나온다. 유아 관련주는 이제 보면 이제 실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오늘도 한번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도 키워드를 뽑을 때 정책을 뽑으면 저출산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슈 때문이었는데 이미 이제 어제 달려갔고 오늘 상한가 왔습니다. 지금 아가방 컴퍼니. 지금 이제 오늘 상황 갔던 이유가 큰 이슈가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정부 저출산 정책. 지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 아가방 컴퍼니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제로투세븐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은 저출산 정책 관련된 이슈가 오늘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펀치, 투펀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 봤던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이제 제로투세븐 요 두 가지 종목 반드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상 전에 우리가 추천주 영상을 할 때도 요 관련해서 유아 정책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벌써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넘어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군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그리고 이제 친박 관련주는 추후에 저희가 먼저 회원분들한테도 같이 한번 영상들을 조금 보고 추후에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함에도 이제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AI 폰에 대한 얘기. 첫 AI 폰에 대한 얘기인데, 이 키워드를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AI 폰. 근데 여기서 AI 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뒤에 나온 이제 삼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 삼성에서도 AI 관련돼서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연관이 되는 게 생성형 AI입니다. 그죠? 생성형 AI. 결국에 최근에 얘기 나왔던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온 디바이스 AI. 자, 그럼 온 디바이스 AI를 하려면 LPDDR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칩리스라든지, 또 팹리스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부분 자체 온 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보면 이제 다양한 AI 칩에 대한 얘기가 확산될 수 있고 생성형 AI 시장이 확산될 수 있으니까 주문 생산형 방식,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후공정 기업들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글씨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함께 확산돼서 봐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는 보면 이제 HBM 관련주 한번 크게 올라, 이게 추세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크게 한번 올랐고,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주가 한번 또 들썩거렸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나 성원산업이나 또는 이제 동진 세미켄 같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생성형 AI가 쉽게 죽지 않는 것이, 삼성의 갤럭시 S24가 언제 발표냐? 18일 날 은폐객사. 이때까지는 이 이슈를 몰고 간다 봐요. 그리고 또한 가지, CES 2024가 1월 9일입니다. 그죠? 계속 AI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 여기 이 티타늄에 대한 부분은 앞서 애플에서도 한번 선보였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애플 따라잡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생성형 AI 시장과 앞서 얘기했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건데, 자, 제주 반도체가 오늘 또한번또 뽑아냈습니다. 이제 꼭지를 향해서 가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소개시켜드릴 가격이 이제 5,000원에 6,000원 밴드였고, 그 자리에서 약 3배 정도. 아직까지 근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아직 꼭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제 제주 반도체가 굳건하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칩리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를 한다, 안 한다? 한다고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뽑아내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도 당분간은 돈에 대한 흐름은 들어가고 있다.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보면 반도체 안에 트레이딩 할수 있는 영역군은 이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한 개가 더 있죠. 어버 반도체. 자, 지금 계속 살아서 움직이죠. 계속.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수급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대표님, 저는 이렇게 너무 오른 거는 조금 겁나가지고 쉽게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까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올라오는 애들이 PS라든지, 자, 요런 애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네페스 아크나, 그리고 또한 가지가, 우리가 엘비세미콘, 요런 것들이 보면 삼성 관련된, 그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정 장비 쪽이 한번 움직였고, 오사트 기업들이 한 번씩 다 움직임이 나타났었지만, 아직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후공정 업체들은 주가가 여전히 바닥에 좀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또한 가지 키워드가 묶여 있는 것이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키워드 묶여 있는데, 생성형 AI라는 것이 2023년도에 의료 AI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면, 2024년도에는 음성 AI라든지 듣는 AI라든지 또는 내 말을 알아들어주는 AI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보면 문서 AI, 문서를 대신 써줄 수 있는 문서 AI라든지 이런 AI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갤럭시 언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온 디바이스 AI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 매번 AI가 소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나 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된다는 것은 결국 AI 관련주가 죽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보면 최근에 이제 그뭐 우리가 문서 AI라고 하면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또는 지금 최근에 또한 가지 더 나오는 게 뭐였어요? 이제 뭐 한글 컴퓨터라든지 이런 흐름 자체는 이제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이제 들어가기에 조금 부담이 됐는데, 대신에 한글 컴퓨터는 대주주 문제가 일부는 있지만 여전히 바닥에 있는 움직임이니까, 이런 것들은 단발적으로 한번 이슈만 딱 붙어버리면 갑작스럽게 이제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볼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음성 AI나 뭐 이런 쪽도 계속 이슈는 챗봇 관련된 이슈는 좀더 확산될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소프트나 이런 것들의 흐름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지를 보였던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을 소화를 했다라고 봐요. 왜냐, 거래량. 그럼 기존에 들고 있는 물량들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기억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트렌드는 반드시 보면서 가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웹툰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일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절대 잊지는 말자. 지금 시장은 죽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런 움직임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하락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은 제한적이다. 너무 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 우리가 개별적인 이슈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강연을 많이 했는데 아 부산은 정말 오랜만에 내려가게 됩니다. 1월 13일 부산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 반에 오시면 저를 또 볼 수 있고 문의는 1599-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현실로 다가온 미래 주식 2024년도 시작된다. 꼭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으셔서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무료 강연회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핵심적인 트렌드 정리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